속초에 정착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바로 옆 동네 고성은 아직도 좀 낯설다. 이번 월간의 박 숙소는 고성 해변에 있는 숙소로 식물들이 가득한 집이다. 우린 작년 7월 속초로 이사왔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겨 한 달을 떠돌다가 8월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올 수 있었다. 갑작스럽게 이삿짐을 한 달 동안 컨테이너에 보관하게 되었고 그 컨테이너 안엔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식물 행복이야 콩고도 있었다. 무더운 여름 한 달 만에 컨테이너에서 꺼내진 행복이야 콩고는 놀랍게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겨우 숨만 붙어 있었지만. 동네 식물가게 사장님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사장님이 그랬다. 뿌리가 튼튼해서 그래요. 그럼 버틸 수 있어요. 자그마해 보였던 숙소는 옛날 집이다 보니 천장은 낮지만 안으론 꽤 넓은 실내가 있고 밖으론 해가 잘 드는 아담한 마당이 있다. 의자를 밟고 올라서면 드넓은 바다도 보였다. 우리도 서둘러 카페인을 준비한다. 음악 한 모금, 바다 향기 한 모금, 파도 소리 한 모금, 모락모락 커피 한 모금, 이렇게 네 모금 정도 마시면 다다가 우리를 찾는다. 입실하고 곧 저녁 먹고 씻고 재우면 하루가 끝인데도 꼬박꼬박 외박을 하고 싶은 이 심리. 지인이는 자연스럽게 머리를 넘기며 다인이의 붉은 대게살 볶음밥을 준비한다. 난 완벽한 굽기를 목표로 삼겹살을 굽는다. 고성은 산불 위험 지역으로 숯불 바비큐를 할 수 없는 곳이 많은데 이곳은 인덕션이 준비되어 있어서 삼겹살을 구울 수 있었다. 연기는 잘생긴 사람한테만 간다. 오늘도 정신없는 저녁 준비를 끝냈다. 아뜨뜨 히로 아뜨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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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먹어야 돼. 아뜨뜨 아뜨뜨 아쉽게도 우리는 금주 중이다. 어제까지만. 다시 음주자가 되었다. 처음처럼. 잘 자고 내일 늦게 보자. 평소보다 일찍 봤다. 아침 공기도 마시고 운이 좋으면 포크레인의 고급 기술도 감상할 수 있다. 오늘은 라벤더 팜에 가기로 했다. 6월은 라벤더가 만개하는 시기다. 늦게 가면 덥고 사람도 많을 것 같아서 아침 일찍 가기로 했지만 이분 사과도 깎아드리고 아침 식사도 준비해드려야 하고. 이게 구워봐요. 이따 구울 때 엄마 부르
줄게 다인이한테. 아우 뭐지? 빵 조금 뜯어줄게. 아이 아이 야. 많이 뜯으세요. 많이 뜯으려고? 응. 갔다 와. 응. 아이 저기 갔다 와. 갔다 엄마 요리한테 부를게. 자, 밥 먹어. 입맛이 아주. 맛있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숙소에서 가까운 라벤더 팜으로 향한다. 라벤더는 우울, 회복, 진정 등의 효과가 있는 치유의 허브다. 우린 라벤더가 가득한 이곳에서 치유의 기운을 느끼고 싶었다. 새로운 곳에 정착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던 행복이와 콩고처럼 어느덧 우리의 뿌리도 조금씩 튼튼해지고 있었다.